이번에 소개할 곳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자촌로에 위치한 덕평공룡수목원입니다. 본 수목원 위치는 이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천의 강원도로 불릴 만큼 깊은 산과 수목이 울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1급수에만 사는 가재와 하늘타리, 중탱이 등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해발 330m의 계곡에 위치해 있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적은 쉼터입니다. 수목원은 단순히 식물 재배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자연을 소개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연과 동화하는 본래의 기능에 특정의 테마를 엮어 복합적인 휴게 테마파크로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덕평 공룡 수목원도 25만 평방미터 중 13만 평방미터는 개발되지 않은 천연의 상태로 산림욕장의 리프레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주요 테마인 공룡들이 수목원 내에 조성되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성된 곤충원에서는 신기한 곤충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하고 동물 친구들과는 정서적 교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연중 무휴이며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 시간은 1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당일 수목원 상황에 따라 폐장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10,000원, 중고생 7,000원, 어린이 7,000원입니다. 무료 입장 대상은 생후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증빙 서류 필히 지참하시고 가족 동반 입장 시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안내입니다.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셔서 수원행 시외버스를 타고 오천에서 하차하신 후 택시 이용하시기 바라며 소요시간은 5분이고 걸어서 도보로 덕평공룡수목원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셔서 103번 시내버스를 타고 마장면 사무소에서 하차하셔서 22-4번 시내버스를 타고 작촌리 종점에서 하차하신 후 택시 이용하시기 바라며 소요시간은 5분이고 걸어서 도보로 덕평 공룡수목원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